자,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훈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라는 종목입니다. 실리콘투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고 기대는 높은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쉬고 있어요. 어떤 모멘텀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우선 실리콘투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 관련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K-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이커머스로 좀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매출액을 좀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상반기 매출액은 3,312억으로 지난해보다 283% 이미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은 본격적으로 추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유통업체 치고도 상당히 높고 화장품 기업으로서 볼 때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좀 반영을 했고 추가 반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색조나 선케어 제품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선케어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투 그러면 최근에 일단은 좀 횡보하고 있어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45,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정 국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좀 시도하는 목표가 53,000원 자리를 1차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2,000원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45,000원 아래에서 좀 잡는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45,000원 안에 내려가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